물을 안 버리니까 계속 끓이면 면을 느끼는 네, 최대한 늦게 넣는 거지. 그러면 그 건더기에서 육수가 나오잖아. 근데 그 건더기 수프를 그냥 생라면 먹을 때 뿌려서 먹어도 맛있어. 대박이지. 아니 그게 아니고 건더기에게만 해야지 왜 끓이는 방법을. 건더기는 먹는 것이 아니다. 그러니까 먹는 게 아닌데 왜 넣어? 육수용으로.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. 어? 예? 어? 어? 건더기는 건더기인가 보다. 설마 먹는 것이 아니다. 걔 뭐가 육수를 내가 버리는 건가? 건더기 할 때 약간 좀 수상한데. 그러니까 건더기랑. 오빠 왜 다시 얘기하라는 거야? 저만의 어떤 그 여러분께 드리는 노하우예요. 방법이에요. 아, 건더기가 뭐가 있나 보다. 건더기는 그 건더기 수프에 있는 소고기가 있어요. 네, 동글동글. 프레이크. 소고기가 아니다. 소고기가 아니야. 소고기가 아니다. 내가 아무리 씹어봐도 소고기 느낌이 안 나더라고. 아, 그래. 건더기 수프에 소고기 있죠. 그 동글동글한 거. 걔 소고기 아니야. 콩이야, 콩. 콩고기. 걔 콩고기. 콩고기야. 걔 콩고기야. 정답입니다. 정답입니다. 야, 니네 누나 콩까지 맞췄어, 콩까지. 와, 예. 진짜야? 그래도 아무리 씹어도 그 고기 맛이 안 나더라고. 그래. 근데 그건 와 근데 어떻게 그걸 생각했니 지금 갑자기? 아 난 일부러 그것만 골라가지고 먹어보거든 항상. 근데 그게 아무리 씹어도 얘 내가 알던 고기 맛이 아니야. 콩고기였어. 이게 채식주의 음식이었네. 대박. 야 되게 비건이네.